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유물 발견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한겨레에서 지금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 야, 여러분, 5월 27일자 기사니까 어저께 기사네요. 네. 자, 1500만 년 전 망자의 신긴,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망자의 신긴 금동 신발이 경주 신라 무덤에서 나왔다. 야, 여러분, 경주에는 도대체 땅만 파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보죠. 야, 봅시다 한번. 네. 야, 여기가 지금, 황남동 120-2호분 무덤한 주검자리에서 금동 신발이 출토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요거 금동 신발인가 봐요. 요게 뭐 동전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와, 근데 금동 신발 동이니까 금으로 입힌, 그죠? 이렇게 좀 부식이 돼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덤 주인의 발치개에서 한 쌍이 나왔다. 죽을 때 망자한테 신겼나 보죠? 자, 봅시다. 43년 만에 출토된 금동 신발이라니까, 그것도 대단한 발견인 것 같죠? 그죠? 자, 볼까요? 경주 시내에 있다고 합니다. 있는 신라시대 귀족 무덤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등의 보물급 유물들이 잇따라 세상에 나왔다. 이게 동전이 아니라 이게 그건가 보죠? 허리띠에다가 차는 그건가 보죠? 보물급 유물이래요, 보물급. 야, 신라 금동 신발은 경주 지역에서는 43년 만에 출토된 희귀 유물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 이런 거 발견하면 기분 진짜 좋겠다. 그죠? 아주 진짜 가슴이 뛰겠다. 그죠? 어쨌든 뭐,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일부로 경주시 황남대총 있는 데죠. 그죠? 120호분, 120-1, 120-2호분을 최근 발굴 조사한 결과,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등 5세기 후반, 그러니까 400년대에서 500년대 초기에 다양한 고급 유물들이 출토됐다. 야, 아직까지도 도굴되지 않은 게 남아있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돼 있네, 그죠? 이건 뭐야? 이거는 뭐지? 이게 그건가? 허리띠인가? 뭐야, 이게? 길다랗게 돼 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 허리띠네, 허리띠. 장식, 이게 은판, 이게 은판이구나. 조사 자료를 보면 중요 출토품들은 120-2호분의 무덤 속 주검을 놓은 자리인 매장 주체부에서 주로 쏟아져 나왔다. 가장 돋보이는 유물인 금동 신발은 지난 5월 15일 무덤 주인의 발치에서 한 쌍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죽을 때 신겼나 봐요, 그죠? 신발은 표면에 T자 모양의 무늬가 뚫렸다. 그리고 둥근 모양의 금동 달개를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게 금동 달개. 이게 금동 날개인가 봐요, 그죠? 동전도 아니고 허리띠도 아니고, 여러분, 그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그죠? 영락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금동 달개 달아놓은 거. 1970년대 경주 황남대총 남분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의 신발 유물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1977년 경주 인왕동 고분군 발굴 조사 이래 43년 만이라, 이야.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죠. 야, 진짜 대단하다. 야, 경주에 이렇게 목격 많이 붙여있냐. 와, 진짜 신기하네.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신발은 실생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망자를 장사 지내는 의뢰의 기물 용도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누가 청동 신발 신고 다니겠어요. 그 불편해서 어떻게 신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덤 주인의 다리 부분에서는 허리띠 장식에 사용된 은판이 머리 부분에서는 신발에 달린 것처럼 여러 점의 금동 달개가 흙 속에서 일부 드러났다. 조사단 쪽은 이 달개가 머리에 쓰는 관이나 관꾸미개의 관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물을 수습한 뒤 정문을 분석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눕혀있는 장소에서 머리 쪽이면 아무래도 왕관 쪽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왕관이라고 보다 관. 그렇죠? 또 껴옷거리를 묻는 부장품 칸에서는 금동 말안장과 금동 말띠꾸미개 등 각종 마구 장식과 청동 다리미, 쇠솥, 다양한 토기류 같은 생활 유물도 쏟아 나왔다고 그러네요. 야, 이건 뭐야? 이거 다리미 같다, 그죠? 다리미. 와, 신기하다. 다리미. 이거는 말 장식, 말 한 장. 그죠? 야, 많이 나왔네, 뭐가. 야, 이거 되게 고위직인 것 같죠? 고위.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광남동 120호분 121-1, 120-2호는 국가사적인 경주 대릉원 권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125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이미 무덤 번호를 매겼으나 해방 뒤 민간인들의 집이 들어서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막 고분 위에다 집 짓고 막 그랬나 보죠. 그래서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125분의 무덤 잔존 유무와 고분 범위 등을 파악해서 유적 정비 사업의 기초자료를 쓰기 위한 발굴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만에, 그쵸? 예, 또 여러 가지 추가로 지금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와, 진짜 귀중한 유물들이 아직도 쏟아져 나오네요. 야.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125분은 봉분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도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화강암이 풍화한 마사토를 써서 북서 남동 동 남서쪽 23.56m 정도 규모로 봉분을 쌓았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신라 특유의 돌무지 덧널 무덤, 적석 목광묘, 그렇죠? 가운데 마사토로 봉분을 만든 사례는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아, 그렇구나. 화강암이 풍화한 마사토라는 걸 써가지고 했다는 얘기구만.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120-1과 120-2는 125분의 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0-1호 분에서는 생활 유적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세속과 유리구슬 토끼류.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원은 이 조사를 마친 다음에 125분의 내부의 매장 주체부도 본격적으로, 와, 그럼 여기 진짜 125분이 120-1, 120-2보다 더 규모가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네요. 엄청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재밌겠다. 이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이 왔냐, 아, 진짜. 아, 나도 이런 거 좀 유물 발굴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어렸을 때 국어학을 전공하지 말고 고고학을 전공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후회밖급이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만 흥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